안녕하세요. 네, 2시가 돼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먼저 하고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촬영 인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김지훈, 이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에는 명절이어서 저희가 수업을 하지 못했는데요.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음식 많이 먹고 몸도 많이 청소하셨을 텐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운동을 해서 오랜만에 가벼운 몸으로 운동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기현 선생님이랑 같이 전신 터치 운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전신 터치 운동은 우리 몸 부위별로 손바닥으로 터치해가지고 최대한 활동할 수 있게 만든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준비 운동 먼저 하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같이 끼시고 우리 손목 발목 돌려주기 할 건데, 우리 왼쪽 발목부터 같이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목 꺾을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기관 분들은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마스크 써주셔서 참여해주세요. 네, 밝은 마음, 네, 마스크 다들 착용하세요. 자, 그럼 우리 무릎 돌리기 해볼게요. 무릎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잡은 상태 그대로 앉아서 일어나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일어나시고 허리 잡아볼게요. 자, 허리 크게 늘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손끝으로 어깨 터치. 자, 어깨 붙인 상태로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팔을 쭉 펼치기 상태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팔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 허리 앞치고 우리 높은 거 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우리 늘려주기 운동 해볼게요. 자, 왼쪽부터 다리 짧게 늘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 반대쪽까지 해볼게요. 무릎 굽히지 말고 무릎 휘신 상태로 쭉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왼쪽부터 다시 길게 해볼게요. 자, 길게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땅에 손 짚어도 되고, 이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우리 방금 서서 했던 동작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리 바꿔서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어서 우리 런지 했었을 때처럼 왼쪽 다리 앞으로 쭉 꽂아볼게요. 우리 왼쪽 다리를 내 몸 앞으로 뻗은 상태로 무릎 굽혀줄게요. 자, 이 상태로 펼쳐주마 버티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 앞으로. 다시 팔 무릎 뛰고. 자, 보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 들어오고. 자, 이번에는 어깨 들려주기 해볼게요. 왼쪽 어깨, 오른쪽으로 쭉 들려볼게요. 반대손으로 팔꿈치, 몸쪽을 당겨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팔 바꿔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이번엔 팔 위로, 자, 손 위로 뻗어주시고, 팔꿈치 접어서 머리 쪽으로 당겨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똑같이 이번에 오른쪽 팔 꺼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고개를 오른쪽으로 내려주세요. 왼쪽으로. 그리고 왼손으로 고개를 흔들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내리고 오른손으로 쭉, 네, 고개를 당겨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까지 끼고 내 뒤통수 눌러주면서 내 눈을 내 발끝으로 힘을 보내줄게요. 상대로 눌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까지 끼 상태로 엎친 손가락 빼주고 천장 걸어, 천장 바라보고 엄지 손으로 내 턱 받쳐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우리 맨날 운동하기 전처럼 중심 잡기 밸런스도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다리부터 앞으로 들고 손으로 내 몸쪽을 잡아줄게요. 자, 이 상태로 10초 동안 버틸 건데, 버티기 힘드신 분들은 주변에 벽이나 아니면 뭐 등을 비켜주셔도 되고, 상을 이용해서 하셔도 돼요. 자, 10초 동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 앞으로 똑같이 몸 앞으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왼쪽 다리 뒤로 잡아볼게요. 왼쪽 다리 뒤로 잡고 반대손으로 앞으로 쭉 뻗어서 중심잡기. 자, 다 준비되시면 시작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오른쪽 다리 뒤로 잡고 왼손으로 쭉 걸어서 중심 잡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준비운동 마지막으로 제자리에서 점프 열번 하고 오늘 수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말 동시에 했다가 전체에 떨어지는 거 기억하시죠? 주말 점프. 자,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으로 할게요. 네, 오늘의 분석을 갈 건데, 분석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할 것은 전신 터치 운동에 몸에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터치하는 운동인데, 오늘 이거를 총 6가지 할 거예요. 6가지 한번 따라가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운동, 바로 무릎 터치인데, 무릎을 왼발을 먼저 올려주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오른발 올려주시고, 왼발로 터치해주는 것처럼, 지금 지원된 분이 무릎을, 네, 배 위까지 쭉 올려주신 상태에서 반대로 똑같이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죠? 이거 5번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5번. 네, 바로 가볼게요. 시작. 하나, 반대로, 둘, 반대로, 셋, 넷, 다섯. 네, 보시면은 똑같은 발 똑같은 손 올라가시는데, 네, 다 올라오면은 반대손 해주시고, 네, 오른발 올리시면은 또 반대손 이렇게 해주시게, 손도 크게 크게, 손도 크게 크게 해주실게요. 우리 이거 10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했으면 시작해볼게요. 시작! 하나, 반대, 둘, 넷, 손도 이렇게, 다섯, 여섯, 무릎도 무릎도 열어주세요. 여덟, 팔도 크게 해서 우리 아홉도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열, 네, 오, 잘하셨어요. 오, 간단한 동작이어서 모두 정말 따라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도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10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한번 잘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아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오, 잘하셨어요. 오, 첫 번째 쉽죠? 네, 그럼 두 번째 좀 어려운 거 가져왔는데, 두 번째는 인사이드 터치. 발 안쪽을 터치할 거예요. 발 안쪽. 네, 발 안쪽을 들어서 터치하는데, 이때 지금처럼 허리를 축인 상태에서 다리를 충분히 올릴 거예요. 네, 허리를 숙이지 않고 허리를 축인 상태에서 터치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왼발 들고 오른발 터치, 오른발 들고 왼발 터치. 네, 이 상태로 똑같이 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연습 5번 할 거예요. 5번. 네, 준비하시고 모두 차렷! 준비하시고 시작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자, 제기차게 한다고 생각하시죠? 제기차게 한다고 생각하시죠? 네, 다섯. 오, 너무 잘하세요. 네, 할 때도 이것도 팔뚝게 하고, 네, 제기차게 하듯이 발 안쪽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혹시. 오, 네, 좋아요. 맞아요. 힘들지 않는 포즈도 맞아요. 좋아요. 이번에 10번, 바로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리 쭉쭉 올려줄게요. 일곱, 자, 팔도 크게,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오, 잘했어요. 아, 이 동작도 좀 그래도 간단한가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 10번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하지 않으니까 10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준비하시고, 준비 차렷 하시고, 시작. 하나, 네, 이것도 반대수, 둘, 반대발로 해볼게요. 반대수, 반대발. 네, 크게 올려주세요. 다섯, 여섯, 좋아요. 일곱, 천천히, 여덟, 아홉, 발끝만 하나씩 움직이고, 열. 빨라요. 너무 빨라. 천천히.
여러분 이번에 선생님 무에 맞춰서 다섯 번 천천히 해볼 거예요. 준비 하시고 시작. 천천히 하나, 천천히 둘, 셋, 어 좋아요, 넷, 다섯, 좋아요. 어 무에 맞춰서 해주세요. 네 좋아요. 네 이번에 세 번째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어깨 운동이에요. 어깨를 이렇게 양쪽 크로스한 상태에서 어깨를 펼치시고 쭉 내려주실 거예요. 내릴 때는 팔을 쭉 펴주신 상태로 가실 건데 올렸다가 크로스하시고 쭉 내려주세요. 이게 하나예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다섯 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터치하고 쭉 하나 올렸다가 둘 올려서 셋 넷 마지막 다섯. 어 좋아요. 네 어깨 올릴 때 양쪽 크로스예요. 이렇게 일자로 하지 않고 양쪽으로 크로스를 한 상태에서 쭉 팔 펴주고 여기 상두근에 잡고 올 수 있도록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거 10번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볼게요. 오늘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네 오늘 준비. 네 시작. 하나 둘 넘기실 때 팔꿈치로 네 올려서 해주실게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쭉 셋 넷 좋아요. 오늘 잘했어요. 네 이번에는 똑같이 선생님들은 도와주지 않을거예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은 상태에서 총 10회도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뭐 준비하시고 네 준비 준비 상태는 크로스를 먼저 해줄게요. 준비 네 시작. 하나 둘 셋 어 좋아요. 네 다섯 네 크로스에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네 좋아요. 어 오늘 진도 너무 쭉쭉 나가는데요. 다 동작들이 쉬워서 그런가.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번째까지 바로 나올게요. 네 번째 운동은 뒤꿈치 터치예요. 네 지금 선생님처럼 팀 옆에서 보면은 여기서 뒤를 올려줄 거예요. 뒤로 올려줘서 뒤를 터치할 건데 네 좋아요. 네 뒤꿈치를 올려서 올려서 하나 터치하고 그렇죠. 네 팔이 옆으로 가지 않게 다리 옆으로 가지 않고 다리 뒤로 갈 수 있도록. 네 좋아요. 뒤를 쭉쭉 올려주세요. 네 네 뭐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영상으로 다섯 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 네 오늘 그만하시고 최대한 좋아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아요. 네 하시는데 하실 때 네 지금 시범을 보여주는데 하실 때 손으로 발을 터치하셔야 돼요. 터치하시고 네 내려주시고 터치한 상태에서 내려주시고 네 좋아요. 이거 열 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준비하시고 네 좋아요. 시작. 하나 둘 네. 자, 다리 뒤로 최대한 다섯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좋아요. 네 뭐 잘하세요. 네 맞아요. 박수 박수.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열 번 할게요. 이 선생님은 모두 다 잘하고 계셔서 선생님들이 조용히 시켜볼게요. 준비하시고 네 시작. 하나 둘 셋 천천히 네 다섯 선생님 구에 맞힐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좋아요. 다들 잘하시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너무 빠른데 6번까지 바로 가볼게요. 저희 이번에는 발끝까지 발끝까지 저희가 이번에 팔을 좀 쓰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걸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릴 때 다리 티셔츠에서 쭉 내려가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이때 다리는 구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쭉 펴고 다시 이제 올라올게요. 네, 이게 하나.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쭉 내려가시고 네, 손이 발끝에 닿을 수 있도록 하신 상태에서 네, 쭉 올라올게요. 둘. 네, 좋아요. 네, 뭐 따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거 좀 5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좋아요. 쭉 내려갈게요. 둘. 좋아요. 쭉 내려. 셋. 네, 다리 구부리지 않으시고. 넷. 네, 좋아요. 마지막. 다섯. 좋아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다 잘하시는데. 이번엔 바로 시작 갈게요. 오늘 할 때 다리를 구부리지 않으시고, 구부리지 않고, 다리 쭉 핀 상태에서. 네. 지금처럼 다리 쭉 펴고, 네, 손은 밟고 가시고, 그래야지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0회. 네, 힘들더라도 10번 바로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네. 둘. 올라갈 때 허리 쭉 펴고 내려서 셋. 넷. 다섯. 좋아요. 일곱. 여덟. 좋아요.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네, 이 동작 생각보다 힘드시죠? 네, 이 동작은 생각보다 힘드니까 우리 좀 허리 좀 눌러주시고 바로 네, 따로 이렇게 10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실 때 그 다리 구부러지시는데 다리 힘을 쫙 주시고 부러지지 않게 쭉 이 상태에서 쭉 내려가도록 할게요. 뭐 하실 때 내려가기 힘드신 분들은 굳이 발끝 아니더라도 내려갈 수 있을 만큼만 무릎 피자세로 내려갈 거예요. 굳이 내려가지 마시고 무릎 핀 상태로 내려갈 수 있을 만큼만 내려가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핀 상태에서 올라올 때는 허리 쭉 펴주세요. 네, 허리가 일자리에서 좀 펴주세요. 네, 이거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실패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내려가시고 네. 둘, 셋, 넷. 성공주가 잘하셨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 아홉, 마지막, 열. 이제 모두 자세 계속 숙지가 빠르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쉬는 시간 지금 23분이니까 25분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네, 2분간 화장실 다녀오신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잘 쉬셨나요? 벌써 25분이 돼가지고 오늘 수업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힘드시더라도 화면 앞으로 보여주세요. 네, 운동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 네, 화면 앞으로 보여주세요. 네, 화면 앞으로 보여주실게요. 네, 이제 다 보이신 것 같으니까 수업 다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오늘 전신 턱신운동 운동 배워봤었는데 네, 1번부터 5번까지 쉬는 시간 전에 우리 운동을 했어요. 네, 앉아계신 분들 잘 일어나주세요. 네, 모두 일어나주세요. 잘해서 네, 바로 수업 다시 해볼게요. 신속으로 왔고 나를 향해 중앙공 센터
이렇게 일어나 주실게요. 네, 빨리 일어나 주세요. 꾸미방 대화 받쳐주세요. 네, 다 보여주신 것 같아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아까 저희 컨티션으로 분량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왔어요. 자, 6번까지 오늘 준비했었는데, 우리 신혜 씨가 전했던 분량 1번부터 5번 분량까지 한번 기억하시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량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화면 앞으로 보여주세요. 1번 분량 뭐였죠? 티저노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본전체 했었어요. 화면 보면서 따라 해볼까요? 네, 우리 그룹 들어주면서 화면 교차해서 그렇죠, 스피커 맞아요. 그룹을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팔뚝닭은 최대한 크게, 그룹은 높일 수 있을 만큼만 높여서 했었죠. 자, 이거 다섯 번 해볼게요. 자, 그룹 터치 다섯 번 해볼게요. 자, 준비 오해 시작. 하나 둘 셋, 팔뚝닭 크게, 넷 다섯. 맞아요.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동작 뭐였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화면 앞으로 보여주세요. 네, 뭐 번째 방금 색별 주관 맞은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능력기가 맞아요. 네, 손기가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아까 발등만 보고 빨리 했었던 분 기억 안 나세요? 네, 우리 발 안쪽 제기차기 하듯이.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손동작 크게 하고 무릎도 높게 들어서, 네, 제기차기 해보듯이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자, 이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다섯 번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다들 다 기억하신 것 같아요. 지금 1번 2번 했는데, 자, 3번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3번 합니다. 3번 어떤 거였죠? 자, 중간고사 빨려나. 더 행복한 중간고사에서 맞아요. 좋게 하신 건데, 네, 우리 어깨 터치였어요. 어깨 터치. 어깨 터치하고 팔 내렸다가 다시 어깨 터치. 기억하시나요? 자, 어깨 터치했다가 팔 내리고 다시 어깨 터치. 좋아요. 내렸다가 어깨 터치. 자, 내릴 때는 팔꿈치 펴주시고 올릴 때는 다시 어깨 터치. 이때 팔꿈치를 낮추지 마시고 높이셔서 옆으로 왔을 때 90도가 되게, 그렇죠, 내려가다가 다시 올리고. 자, 이것도 선생님들이랑 다섯 번 해볼게요. 자, 준비 준비 준비. 자, 팔꿈치 높이고 올리세요. 하나 둘 넷 다섯. 좋아요. 자, 방금 거 까먹지 않으세요. 3번 동작이었어요. 어깨 터치. 자, 네 번째 동작 뭐였죠? 어깨 터치 다음에 했었던 거 뭘까요? 저 하시는 거 같은데. 네. 티나무. 이거랑 비슷한 거였어요. 이거는 앞으로 하는 거고. 배트맨 맞아요. 우리 뒤꿈치 터치하는 거였어요. 뒤꿈치 터치. 다리 뒤로 높이 들어서 손끝으로 내 뒤꿈치 터치하고 발 바꿔서 반대쪽, 다시 반대쪽 터치. 그렇죠. 자, 기억나시죠? 화면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뒤꿈치 터치. 그럼 반대쪽 뒤꿈치 터치. 잘 어울리시니까 이거 다섯 번 해볼게요. 다섯 번. 준비. 우리 왼쪽 왼쪽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네, 네, 이거 하실 때 어려우신 분들은 몸을 좀 틀어서 내 뒤꿈치 바라보는 생각하고 틀어서 하셔도 돼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신혜 씨가 갖기 전에 했던 마지막 동작이에요. 뭐였죠? 신혜 씨가 갖기 전에 했던 거. 제일 힘들었던 동작. 손등수를. 이름이 맞았어요. 그렇죠. 눈치가 한번 미라시요. 맞아요. 자, 우리 발끝 터치에서 발끝 터치. 자, 우리 무릎 핀 상태로 쭉 내려가셨어요. 그죠? 내가 터치하는 거였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다리를 조금 넓게 올려볼게요. 다리 옆에 다리만큼만 올려볼까요?
네, 어려우신 분들은 다리 벌려서 그대로 내려가면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무릎 핀 상태로. 그렇죠. 다시 한번 다리 이렇게 벌린 상태로 내려가기. 그렇죠. 보시시죠? 네,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선생님 너무 쉬워요 하시는 분들은 다리 붙고 주여서 하셔도 돼요. 어려우시면 넓히시고. 자, 이것도 선생님과 같이 다섯 번 해볼게요. 자, 다섯 번 준비. 시작. 하나. 좋아요. 다시 천천히. 둘. 자, 다시. 셋. 같이 내려가면서. 넷. 자, 마지막. 다섯. 자, 이렇게, 이렇게 우리 다섯 개 동작을 가리기 전에 했었어요, 그죠? 자, 쉬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많이 오셨을 텐데, 우리 6번까지 하고 다시 조금만 쉬다가 해볼게요. 6번은 우리 뭐냐면, 소평 터치예요. 소평. 우리 손바닥으로 터치할 건데, 쉽게 생각하면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건데, 우리 그냥 박수 치면, 쉬죠. 그래서 우리 크게 동작 크게 해서 머리 위로 박수. 그렇죠. 내려갔다가 차례에서 머리 위로 박수. 그렇죠. 다시 내렸다가 머리 위로 박수. 다시 내렸다가 머리 위로 한 번 더 박수. 그렇죠. 다시 내렸다가 머리 위로 박수. 다시 차려 내렸다가 머리 위로 박수. 좋아요. 다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다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러면 선생님들 같이 다섯 번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준비하시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네, 좋아요. 잘 오세요. 넷. 다섯. 잘하셨어요. 우리 그냥 박수 칠 때보다 동작 크게 해서 하는 건 좀 더 힘들죠? 좀 더 힘들고, 더 쓰는 근육들도 많고, 네. 근데 되게 쉬운 동작이라서인지,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팔꿈치 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펴서 해볼게요. 펴서, 최대한. 너무 이렇게 굽히지 마시고,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펼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펴서. 네, 그럼 이거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이번에 10번 해볼게요, 10번. 아, 그리고 우리 이따가 할 때는, 우리 숫자 세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좀 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쉬워가지고 더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선생님들보다 더 빨리 하셔도 되고 이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선생님들이 빠르면 더 느리게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은 이거 다시 한번 신경 써서 10번 해볼게요. 네, 준비하도록 할게요. 준비. 머리 위로 박수. 시작. 하나. 내리고. 둘, 다시, 셋, 다시 내리고, 넷. 이 동작은 너무 잘 따라오고 계세요. 다섯, 여섯, 일곱, 좋아요. 여덟, 아홉, 마지막, 머리 힘들어. 6가지 배워왔어요. 네, 아까 쉬는 시간 너무 짧아가지고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 화면 앞에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화면 앞에서 잠깐만 쉴게요. 화면 앞에서 호흡하시고 네, 37분까지만 화면 앞에서 잠깐 쉴게요. 네, 다른 데 가시면은 오래 걸리니까 화면 앞에서 네, 화면 보이는 데 잠깐 쉬다가 37분 되면 우리 6가지 동작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노래 맞춰서 하고 오면서 끝내볼게요. 네. 쉬는 시간 동안 우리 배웠던 거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볼게요. 자, 1번 우리 터치, 2번 대기차기 터치, 3번 어깨, 4번 뒤꿈치, 5번 발끝, 마지막 6번 소뼈. 자, 기억하시면서 37분까지만 쉴게요. 화면 앞에서. 네, 1분 동안 숨 불러주시고, 네, 이제는 리듬 맞춰서 할 거니까, 모두 이제,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뽑았나 봐요.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네. 네, 이제 37분이 돼서 화면 앞으로 다시 자리에 내려놔주세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아까 쉬는 시간 너무 짧게 가져와가지고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잠깐 짤막하게 써봤는데, 많이 푹 돌아오셨죠? 네, 이제 다시 꺼내드리니까 자리에 내려놔주세요. 네, 다시 일어날게요. 자리에 내려놔주시고, 우리 운동회관 대학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네, 우리 복습하고 노래 맞춰서 한 번만 해보고 오늘 수업 끝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더 일본 동작실 가시는 분, 빨리 앞으로 보여주세요. 자, 일본 동작실 가요 하시는 분. 늦지한 분, 맞아요. 네, 잘 기억하세요. 좋아요. 맞아요. 네, 나리 중간. 맞아요, 생일 중간. 발등감, 발등감 다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무릎 높게 들어서 무릎 터치였어요. 무릎 높게 높게 들어서 무릎 터치. 기억하시죠? 무릎 터치 우리 다섯 번만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2번 뭐였죠? 발끝만 맞아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2분만에. 네, 우리 제기차기 하듯이 인사이드 터치했어요. 인사이드. 제기차기 하듯이 발 안쪽 면으로 우리 손바닥 터치하는 거. 그렇죠. 네, 이것도 다섯 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3번 문장 뭐였죠? 바로 3번. 자, 기억나시는 분, 맞아요, 늦지나무. 맞아요. 늦정씨, 바로 딱 준비 나오는데. 네, 맞아요. 네, 성전 중간도 맞아요. 우리 어깨 터치했어요. 팔꿈치 높게 들고, 우리 어깨 이 상태로 내렸다가, 다시 어깨 터치. 내렸다가, 다시 터치. 맞죠? 어깨 터치였어요. 이것도 우리 다섯 번 해볼게요. 자, 준비. 준비. 네, 어깨 터치할 상태를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이렇게가 우리 3번까지 한 거예요, 절반. 자, 네 번째 뭐였죠? 네 번째. 3번 중간 맞아요. 우리 발 뒤꿈치, 뒤꿈치 터치하는 거였어요, 뒤꿈치. 네, 맞아요. 자,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허리 살짝 굴려서 터치, 발톱 보면서 터치하는 거였어요. 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5번 뭐였죠? 5번. 5번, 우리 힘들어서 보자. 늦지나무, 맞아요. 늦지나 오늘 리나 씨가 자격하신 것 같아요, 이거. 따라 아시냐구나? 어떻게 해야 되죠? 5번. 자, 오늘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까요? 성분 중간 맞아요. 성분 중간. 정희 씨. 맞아요. 우리 발톱 터치였어요. 우리 다리, 다리 무릎 굽히지 않은 상태로, 핀 상태로 그대로 내려와서 내 발끝 터치하고 올라온 거였는데, 되게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다리 간격을 넓혀서 넓이 상태로 내려왔어요. 넓이 상태로. 네, 이거 쉬운 분들은 다리 모아서 해주셔도 되고. 그렇죠. 우리 발끝 터치 다섯 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좋아요. 자, 이렇게가 5번이었고, 마지막 6번, 제일 마지막 번, 제일 마지막이 되는 번. 생명 중간. 맞아요. 성분 중간 늦지나고. 다리 중간. 더 행복한 그게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리 위로 차는 자세로 그대로 머리 위로 박수 내려오고, 머리 위로 손바닥 위 터치 내려오고, 다시 손바닥 위로 터치. 기억하시죠? 자, 이거 다섯 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문자 틀어드릴게요. 네. 자, 마지막.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전신 성취운도 1번 동작부터 6번 동작까지, 지금 두 번이나 우리 배웠어요, 연습해서. 자, 잘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신나는 타바타 음악에 맞춰서 한 번만 해보고, 방금 한번 해보고, 오늘 수업 맞춰볼게요. 자, 노래 나오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준비, 준비하시고. Welcome to the battle. Are you ready? 거기 1번 동작, 무릎 터치 했어요, 무릎 터치. 자, 셋, 둘, 하나. 자, 우리 맞춰서 무릎 두 개 옆에 들어주세요. 자, 팔도 우리 팔꿈치하고 흔들어서 반대손, 반대발 터치. 좋아요, 무릎 잘 받아보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 아까 것처럼 일곱 한참 중에서 우리 영상 쭉 늘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반대. 네, 반대 오른쪽 갈게요. 하나, 둘, 네, 다섯, 일곱, 여덟. 우리 마지막 기시계 위로 쭉 펴주고, 네, 종류도 마무리할게요. 위로 기시계 쭉 펴줄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저희 밑으로 한 번만 내려가볼까요? 밑으로 허리 쭉. 네, 네. 허리 좀 이완시켜줄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전신 턱시작품을 배워봤어요. 네, 이번 주에 명절이 있어가지고 많이 드시고 많이 푸니 쉬고 하셨을 텐데 많이 드시고 시작한 만큼 우리 계속해서 계속되니까 계속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인사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자, 차례.